皆さん、私の YouTube にようこそ。私はユーリと申します。私の YouTube のチャンネル登録お願いいたします。안녕하십니까?ユーリ입니다。제가 오늘 7분짜리 일본어 읽기를 잘못 찍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출근을 해야 해서. 네, 오늘은 제목은 82년생의 김지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본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니혼고 니키. 1번. 나는 영화 82년생의 김지영을 보러 가지는 않았다. 私は映画の82年生まれの김지영を見なかった。2번82년생의김지영은책으로읽었다。82年生まれの김지영は本は読んだ。3번나는김지영이별로이다。私は김지영が気に入らない。4번나도20년 전에는 김지영이었다. 私も 할게요. 私も 20년 前は 김지영だった. 5번 나는 지금은 김지영은 아니다. 私は 今 김지영 ではない. 네. 다음에 題目が82年生まれの銀次영ですけど、小説の本もあります。それが映画になって人気ある映画でございます。さあ、もう一度読んでみます。もう一度。私は映画の82年生まれの金智英を見なかった。82年生まれの金智英は本は読んだ。私は金智英が気に入らない。私は20年前は金智英だった。私は今は金智英ではない。네、이상입니다。오늘그리고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어 발음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네, 일본어 발음 히라가나 제일 마지막에 응 으로 적혀 있는 그 발음이 어느 쪽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M 이라든지 N 이라든지응이라든지이렇게발음이약간다르다는것이되겠습니다。자읽어보겠습니다。마바파앞에붙을때삼마삼마한바이한바이엠피츠엠피츠저기에 M빛을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니은으로 적어 놓았네요. 제가 평소 때 마음대로 M빛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 자, 타, 다, 나, 라 앞에 있을 때는 발음이 N. 우리 한글로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온나 온나 만나까 만나까 민나 민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카 그리고 가 앞에 있으면 NG가 되겠습니다. 응응이죠. 우리 이응 이응 발음이 되겠습니다. 헹까 헹까 한국 한국 망가, 망가. 제가 가자 붙은 말의 발음을
일부러 콧소리 내어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다음 밑에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네, 제가 아까 이걸 안 넣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저기 응 발음이 응자 글씨가 마지막에 와 있을 때와 두 번째로는 아, 하, 야, 와 앞에 있을 때는 발음이 엔 이라 그러고, 그렇지만 엔이나 응이나 중간 발음입니다.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니응과 이응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평소 때 읽던 대로 한글 발음을 적어 보았습니다. 대화, 대화, 혼냐, 혼냐, 고항, 고항. 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일본어 발음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무엇을 하죠? 문법을 좀 볼까요? 네, 오늘 일요일이고 동짓날입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皆さん、チャンネルの登録、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